정부의 모든 기구를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요. 연준이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를 조작하는 것이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미국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고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완전히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미국 사회의 여러 핵심 이슈인 낙태, 성소수자의 권리, 이민자 보호 등 사회 정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마치 미국이 중국화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프로젝트 2025 2025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보수적인 정부 재편을 목표로 하는 방대한 로드맵인데요. 얼마나 방대한지 책의 페이지 수만 무려 922페이지에 달합니다. 해리스는 유세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정적으로 언급 중이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많은 논란이 생기면서 한국에서도 많은 언론이 언급하며 관심도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보수단체가 함께 참여해 만든 보수적인 로드맵인데요. 이 로드맵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국 국민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더욱이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은 미국은 두 번째 혁명 과정에 있으며 좌파가 무혈혁명으로 남을 것이라는 유혈 사태를 염두한 인터뷰를 진행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X를 통해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손절 메시지를 남겼죠. 그렇다면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900페이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주요한 내용만 추출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단일 행정부 이론을 기반으로 행정부 권한 강화는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행정부 전체는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모든 부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상당수를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로 대체하려는 계획으로 정부의 모든 기구를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요. 기존의 공무원 체제를 효율적으로 대체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공무원들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딥스테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연방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스케줄 F 행정명령이랑 굉장히 흡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폐기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러 연방 정부 기관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크게 교육부와 연방제도의 기관을 다룰 수 있는데 교육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거나 완전히 종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보수주의자들은 중앙정부가 교육에 너무 많이 개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각 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방교육부를 폐지하면서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특히 부모의 권리와 지역별 교육 시스템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시각에서 이러한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연방제도 기관을 폐지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연준이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연준이 금리 정책이나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를 조작하는 것이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또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연준이 금융위기 때 그 은행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제안하고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제안하는데요. 그들은 연준이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은행을 부재하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 자유로운 금융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리고 연준을 폐지하는 대신 달러 가치를 금에 고정해 정부나 연준이
통화 공급을 쉽게 조작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인 근본위 제도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할 때 필요한 통화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부담이 커지면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근본위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죠.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도 있어요.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연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와 환경 규제 완화나 에너지 정책의 전환 등 여러 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는데, 역시나 모든 정책들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고 있죠. 세 번째로 보수적 기독교 가치를 정부 정책과 사회에 깊이 주입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사회의 여러 핵심 이슈인 낙태, 성소수자의 권리, 이민자 보호 등 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뒤집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 중심으로 한 사회 정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말하는 내용은 이민자들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낙태부터 다뤄본다면 프로젝트 2025는 생명을 수태 순간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적 기독교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 입장에서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며 이를 위해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건강 문제나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 낙태는 의료 서비스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의료 서비스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 제한에 대한 정책은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구조를 강조하는 보수적 입장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성소수자 커플은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혜택이나 세금 감면 같은 권리들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입양과 같은 가족 구성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축소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이민자 보호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국경에서의 법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더 많은 자원과 또 인력을 국경에 배치하고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 절차를 더욱더 단속하고 강력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커요. 또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 내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합법 이민자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이민자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로 트럼프 집권 당시에는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고요. 또 현재도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내놓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 시 이 내용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프로젝트 2025가 실현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까요? 한국인의 입장이 아닌 미국인 분들의 입장을 빌려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또 행정부는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을 초래해 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겠죠. 낙태는 거의 금지되거나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성소수자 커플의 법적 권리도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되고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이민자들의 법적 보호를 줄어들게 되는 거죠.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화석 연료 산업이 촉진될 것이고요. 또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치 미국이 중국화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정책 로드맵을 내놓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1981년부터 공화당 정부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 시작했었고,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취임 1년 만에 제안한 내용 중 3분의 2가 반영되었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2025가 실현된다면 공화당이 미국 의회의 다수도 장악해야 되는데 특히 상원과 하원에서의 지지가 없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겠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프로젝트 2025의 극단적인 일부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조차 손절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